안녕하세요.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츠 시설 폐업 시 세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시설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세무 처리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무 처리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포츠 시설 폐업 시 세무 처리해야 할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데에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고정자산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업 시 잔존재와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스포츠 시설의 경우에는 필라테스의 경우 리포머라든지 트레드밀 그런 고정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업 시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폐업 시 잔존 제한은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비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시가이고 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잔존율의 기간이 지난 수를 곱하여 계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폐업 전에 지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폐업한 달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셨다고 해서 소득세 문제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지급 명세서 제출도 잊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은 폐업일까지의 지급 금액에 대해서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였다고 세무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세무 처리를 확실히 하여 폐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시설 세무의 모든 것 5분 특강의 김천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